예수 믿는 성도님들, 특별히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다 이 신령한 소원을 갖게 됩니다. 이 신령한 소원은 하나님께 무언가 해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무언가 더욱더 드려지고자 하는 그런 신령한 소원을 갖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더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그 간절한 마음을 갖기도 하고, 또 내가 정말 많은 물질을 정말 벌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갖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이런저런 그런 소원을, 이 신령한 소원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 다윗은 이런 신령한 소원을 갖게 됐어요.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이제 이 다윗은 왕으로서 모든 권력과 또 정치 모든 면에서 이제 안정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이제 이 다윗성에 잘 안치는 해놨는데, 이 장막 휘장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궤가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그런 왕궁에서 참 편안하게 이렇게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법궤를 모신 이 장막을 볼 때 너무 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이런 이 소원을 갖게 됩니다. 이런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 소원하는 마음이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축복해 주실 것인지 그 축복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히 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상의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 가운데서는 참 이 지금 법궤가 이렇게 장막 가운데 있는데 참 내 마음이 불편하다, 정말 성전을 좀 건축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나단 선지자는 너무 좋은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3절 말씀 보면은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예. 그러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야기 들었을 때 그냥 너무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실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왕 생각대로 그렇게 하시죠. 그랬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제 계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다윗이 이렇게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에게 축복해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조목조목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신데,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항상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인지를 바로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놓고 내가 그냥 이렇게 하면 뭐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라고 하는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깨닫게 해주시는, 또 저에게 또 하나님께서 깊은 감동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선한 생각,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마음을 품을 때, 이 신령한 소원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기뻐하셔서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소원들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그 신령한 이 소원을 갖게 됐을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아홉 가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첫째는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리라. 또 두 번째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또 세 번째는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리라. 네 번째는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다섯 번째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옮기지 않게 하리라. 또 여섯 번째는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일곱 번째는 내 수완이 차게 하리라. 여덟 번째는 내 몸에서 나는 자식을 네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이 놀라운 축복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축복 아니에요? 아니 다윗이 복을 받은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축복이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상황과 뭐 시대는 다를지 모르지만 종류는 다를지 모르지만 여러분 내용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신령한 축복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소원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을 향해서 이 신령한 소원이 없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정말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수록 이 신령한 소원을 자꾸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창립 32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교회에 부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신령한 소원이 정말 주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들이 더욱더 불타올릴 수 있기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령한 소원이 이 식어지지 않아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읽었느냐, 그의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복을 주셨느냐.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귀한 거지만은 여러 가지 마음에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이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에게 이처럼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하시고 이런 은혜를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 그 중심의 그 마음이 참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 다윗의 이 마음을 정말 읽고 싶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신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졌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때문에 그런 신령한 소원을 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도 다윗은 너무나 성전을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27편 4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니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대상 17장 3절 4절에 보면 이 건축을 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때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또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위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실 때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그 이유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떠한 표현을 했는지 압니까? 아, 정말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시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건축하는 것은 나에게는 허락되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그곳에서 예배드릴 장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 때에 건축이 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최선을 다해서 건축할 모든 걸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역대상 29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천 달란트, 천은 7천 달란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 3천 달란트, 은 7천 달란트는 이걸 환산을 하면 지금 달러로 환산한다 한 1억 불도 넘을 것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죠. 그러니까 엄청난 이 물질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려요.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자기가 그곳에서 예배될 장소도 아니에요. 자기가 건축할 그러한 일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전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중심이 그 순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도 봉사를 해도 어떤 일을 해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 때문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복을 다윗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보답하려는 마음입니다.
은혜를 보답하려는 이 복잡했던 이스라엘 이 사정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 통일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웃 족속을 다 정복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법궤를 이제 평안하게 이게 다윗성에 안치시키고 그 나라가 평안케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다 누가 해주셨냐?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사 하나님께서 다 대적을 물리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그 중심에 감사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소원을 갖게 되는 것은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신령한 소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아, 주님 앞에 어떻게 보답을 할까? 아, 이 보답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아, 그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럴 때 아, 이렇게 해드릴까? 아, 저렇게 해드릴까? 아,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열왕기상 3장 3절 4절 보면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자기가 왕이 된 걸 생각할 때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는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일천 번제 드린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아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복잡한 그런 이 다윗의 집안입니까? 그런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어린 이 솔로몬이 왕으로 발탁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그 마음에서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일천번제를 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 큰 희생을 드렸거든요. 그랬을 때 주님이 밤중에 나타나서 그에게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 원하느냐 그랬을 때 다윗은 이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이 생각을 한번 바로 갖기 시작하면 좋은 생각을 자꾸 갖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앞에 자꾸 이쁜 짓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이제 일천번제 드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큰 감동을 받으셔서 야, 내가 네가 무엇 해 줄까 그랬더니 아, 이게 또 구하는 그 생각이 얼마나 이렇게 또 이쁜 말을 하는지 뭐냐면 제가 어려서요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으려면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주의 생각에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가 수도 구하지 않고 너를 대적하는 그러한 대적들을 멸하달라고 그렇게 그런 것들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너가 금도 구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생각을 가지고 구하니 네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까지도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는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더 감사가 넘치도록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가 빠지면 그때부터 인생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그 은혜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유지할 뿐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로 받아서 더 많은 것을 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청년이 미국에 와서 정말 어렵게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식당에서 접시를 닦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이민 생활을 시작했는데 너무 청년이 성실하니까 이제 주방 안에서 이제 음식 만드는 것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주인이 허락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목사님이 신앙 좋은 자매랑 이렇게 결혼을 주선을 하고 그 다음에 주례를 해주시고 그래서 신앙은 없었지만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흥회를 하는 어느 날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절로 자기가 두 가지 소원을 갖게 됐다면 하나님 저에게 저도 작은 사업장이라도 하나 주신다면 이제 그 사업장이 선교하는 사업장이 되길 원하며 전도하는 사업장이 되길 원하고요 저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면 적어도 100만 불 정도는 이렇게 헌금을 해서 정말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렇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때야 뭐 아무것도 없지 그냥 그 곰탕집에 그 주방에서 일하던 그런 청년이었는데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자기도 그 곰탕집을 열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이제 6층짜리 자체 건물을 가진 그리고 100만 불을 헌금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을 받는 그 교회 장로님이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깨닫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 신령한 소원이 생겨지니까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러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런 그 이 소원을 신령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마음의 중심에 감사예요. 이 감사가 사라지는 그날부터 끝나는 겁니다. 인생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크게 받았어도 이 감사가 없으면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신령한 소원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이 감사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잘 나가도 변치 않는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1절에 보면 모든 대적을 파하고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이건 뭐예요? 다윗이 가장 좋은 시절이 된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환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엄청난 시험을 당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죽을 고비와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 물론 그때는 얼마든지 주를 의지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어려울 때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반석이시라 그러니까 그때는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기도가 되고 새벽기도 나오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새벽기도 하고 금식기도 아예 금식기도 하지 마 그래도 그냥 밥 안 먹는다니까 그냥
왜냐하면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때는 되는데 사람이 모든 환경이 좋아지잖아요. 그럼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이 될 때 모든 대적을 파하고 그리고 이렇게 평안히 백향목으로 만든 백향목 궁의 왕궁에서 이 뭐 이제 부러울 것이 없잖아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평안히 거할 때에 예? 이렇게 잘 나갈 때에도 이제 강성하게 될 때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에도 예? 그때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때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그때도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게 진정한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제일 걱정하신 게 있어요. 모세가 너무 걱정한 것 중에 한 가지 그게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잊어버릴까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네가 원래 노예였잖아. 너의 원래 광야에서 땅 한 평도 없고 그곳에서 살 수도 없는 그런 황폐한 그런 광야에서 지냈었잖아. 바로 그 엄청난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하게 했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은금이 증식되고 좋은 집을 짓고 배불리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절기 때가 되면 새벽 예배를 드리고 더욱더 마음을 겸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무슨 뭐 성도들 괴롭히려고 막 그냥 어떻게든지 목사님은 성도들이 편안한 꼴을 못 보는구만 어떻게라도 그냥 기도시키고 금식시키고 그러니까 뭐 우리 은혜교회 다니면서 예, 금식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그러면 예,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편안할 날이 예. 그러면 금식 안 하고 기도 안 하는 곳으로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잘 나갈 때도 좋을 때도 잘 됐을 때도 성공했을 때도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 그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금식합니까? 우리가 뭐 그냥 살기 어려워서 이렇게 기도합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의 많은 정말 복을 받았어요. 네? 이렇게 좋은 환경일 때 성전 건축도 다 잘 되고 뭐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때 이때도 예? 더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겸손하게 섬길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일들이 다 잘 됐을 때 이때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32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고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과정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분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고 명성도 얻었어요. 모든 사람 앞에 높임을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관한 영적인 관심은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항상
세상으로 빠지게 됩니다. 자꾸 세상 환경을 기웃거리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이 마음, 이것이 하나님에게 읽혀졌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허락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해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마음을 읽고 싶고요, 그리고 담고 싶고, 그리고 창립 32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예, 저는 항상 목회하면서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정말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런 생각으로 일관하기만 한다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만인 앞에 다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세워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고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